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아지랑이 피는 봄은 춘곤증과 알레르기의 계절이죠. 나른하고 피로감이 느껴지는 춘곤증, 그리고 콧물과 재채기로 힘든 꽃가루 알레르기. 둘 다 봄철 반갑지 않은 불청객인데요. 가벼운 운동과 건강한 식단,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 봄과 친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은 대구에서 전해드립니다. 26만 구독자의 마음을 훔친 화제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수달 가족인데요. 귀여운 외모에 넘치는 친화력까지 사랑스런 수달 가족의 좌충우돌 생활기 지금 만나봅니다. 수많은 구독자의 마음을 훔친 화제의 크리에이터. 치명적 귀여움에 중독된 랜선 엄마 아빠들의 사랑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는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간 것은 도심 한복판의 한 실내 동물원. 각양각색 개성 만점 동물들 가운데 실버 버튼 크리에이터이자 손님들의 최애 픽은 과연 누구? 돌체, 라떼, 오카 일로. 주인님 부름에 한나름에 달려나온 이 귀염둥이들은 바로 수달 가족. 귀여운 외모에 넘치는 친화력은 옵션. 만나서 반갑 수달. 사랑스런 수달 가족의 좌충우돌 생활기 지금 공개합니다. 도심 한가운데 펼쳐진 동물의 왕국. 오후 영업을 앞두고 동물 친구들이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이 동물원의 명당 자리는 간판 스타 수달 가족의 러브하우스. 널찍한 수영장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돌체, 라떼, 모카, 화목한 수달 가족을 소개합니다. 대구 신천에도 서식 중이라고 알려진 수달. 근데 이 천연 기념물 수달을 개인이 키울 수 있는 건가? 얘네가 사이테스 1급이라고 해가지고 국제적 멸종위기종 1급인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개인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키울 수는 없고 동물원 등록이 된 곳에서 환경청 허가를 또 추가를 받아서 이렇게 수달을 같이 키우거나 할 수 있어요. 특히 수달 가족의 엄마인 성경 씨는 아쿠아리움과 동물원에서 일하며 수달의 매력에 폭락. 녀석들과 24시간 함께하고 싶어 오랜 준비 끝에 실내 동물원을 마련. 수달과의 합법적인 동거가 시작됐다. 이렇게 사람을 잘 따른다면 초면인 제작진에게도 호의적일까? 못 가면 어때? 여기 반응이 어때요? 보이는 모습이랑 다르게 최상위 포식자라고 해가지고 얘네 같은 경우는 저희랑 계속 같이 살면서 많이 친해져서 이렇게 착한 애들이 됐지만 저희도 지금까지도 계속 물려서 보시면 막 흉터도 손이나 이런 데도 맨날 물려서 흉터 같은 게 계속 있고 엄청 생각보다 원래는 무서운 애들이죠. 수영할 때 판막이라는 게 물에 들어가면 다쳐서 몸속에 물이 들어가는 걸 막아주고 이게 또 나오면 또 열리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친구들이야. 작은 발톱 수달이 그 13종의 수달 중에서 원래는 물을 가장 싫어하는 수달이라고 알려져 있긴 한데 저희 애들은 좀 특이하게 수영을 좀 많이 좋아하는 애들이야. 얘들아 특식 먹자. 특식이란 말에 쪼르르 주인님 앞에 헤쳐 보인 녀석들. 의문의 먹이가 주인님 손 떠나기 무섭게 빛의 속도로 풍덩. 이거는 살아있는 미꾸라지거든요. 이렇게 애들 맨날 사료만 먹으면 또 지겨우니까 이렇게 살아있는 미꾸라지나 뭐 전복 연어처럼 여러 가지 특식을 나눠가지고 일주일에 여러 번 나눠서 주고 있어요. 세상 순둥한 외모와 달리 민물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인 수달.
타고난 사냥 본능을 잊지 않게 틈틈이 사냥 연습 겸 영양 보충을 시켜준다는데. 팔팔 뛰는 게 아주 그냥 싱싱하네. 아이고 맛있어 맛있어. 미끄러진 자고로 이렇게 한 손으로 뜯어야 이게 맛있거든. 사냥을 할 때도 물속에서 원래는 사냥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물놀이를 하면 또 사람도 금방 체력이 소모가 되잖아요. 얘네는 막 쉬지 않고 움직이기 때문에 온몸이 근육이고요. 많이 먹어도 엄청 몸이 단단하고 살이 찌지 않아요. 먹어! 노는 게 제일 좋아. 신나게 물놀이를 한 다음엔 요렇게 요렇게 물기를 잘 닦아줘야 감기가 안 걸린다는 사실. 그 SNS에 수달에도 영상 올리는 거 촬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봐봐 일로 와봐 얘들아. 멀리 가. 봐봐. 요걸 보고 우리 돌체라 떼 모카가 어떻게 반응하지? 우리 돌체라 떼 모카가 어떻게 반응하지? 예, 네, 궁금해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돌체가 뭐야? 돌체가 뭐야? 아니, 이 푸르딩딩한 시끄러운 녀석은 또 뭐야? 네. 아이, 됐어. 우리 여보 이나 좀 잡아드릴까? 아이고,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돌체야, 깎아먹자. 오! 라떼 깎아먹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오후는 동물원의 본격 영업시간. 과묵한 거북이부터 애교쟁이 패럿, 시크한 도마뱀까지 열일 중. 네, 주먹 쥐지 마시고 손바닥이 보이게 이렇게 펴주면 애들이 간식만 가져와서 먹을 거예요. 네, 간식은 손바닥으로 주세요. 잡고 주시면은 손가락 물 수 있어요. 드디어 동물원의 인기 스타 수달 가족의 쇼타임. 일단 처음엔 조금 낯을 가리나 했지만 머리 여기서 간식 먹으면 또 얼마나 맛있게요. 너가 행복하다면 나도 그걸로 행복해. 애교도 많고 장난도 좀 많이 치고 하니까 되게 저희도 재밌게 여자친구랑 같이 잘 논 것 같아. 수달이 진짜 너무 귀여워가지고 오늘 진짜 금요일이 너무 행복한 것 같아. 아, 너무 귀여워가지고 근데 너무 활동량이 많아서 저희도 기빨리는 것 같아요. 얘들아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 한바탕 손님 맞이를 끝내고 수달 가족과 동물원의 하루도 슬슬 마무리를 할 시간. 퇴근해야죠. 자, 우리 퇴근하자, 오빠. 드디어 신나는 퇴근! 아, 잠깐만. 근데 거기는 나가는 문이 아닌데? 저기, 퇴근한다면서요? 여기가 저희 집이거든요. 저희가 동물들이랑 살고 있다 보니까 집에 가면, 딴 데 가면 또 걱정이 되고 해서 바로 옆에서 계속 같이 살면서 애들 케어도 해주고 저희도 여기서 같이 살고 있어요. 직장은 퇴근이지만 육아는 출근하는 수달 내 엄마 아빠의 비애. 비록 몸은 고달프지만 그만큼 보람도 크다고. 저희가 여기서 또 떨어져서 괜히 동물들 괜찮은가 신경 쓰는 것보다는 같이 살면서 조금 불편하지만 이렇게 지내는 게 좀 더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일단 앞으로도 도체 라떼 모카가 건강하게 잘 자라졌으면 좋겠고 얘네들 햇빛도 보고 야외에서도 뛰놀고 다른 동물들도 그런 곳으로 넓고 환경 좋은 곳으로 이사가는 게 목표예요. 돌체 라떼 모카 그리고 동물 가족들 행복하게 잘 살자. 달달 무슨 달 금쪽같이 귀여운 수달 가족. 24시간도 모자란 엄마 아빠 사랑 듬뿍 먹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무럭무럭 자라다오. 안녕하세요. 리포터 이수진입니다. 이 청주의 다양한 문화 공간 가운데서도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 청주 고인쇠 박물관은 옛 인쇠 문화를 고스란히 이어오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은요. 개관 30주년을 맞이했다는 그 인쇠 박물관에서 모든 것들을 좀 즐겨볼 수 있다는 소문 듣고 왔는데 어떤 것들을 함께 할 수 있을지 둘러보실까요?
우리나라의 옛 인쇄 문화를 느끼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 직지의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청주 고인쇄 박물관이 어느덧 개관 30주년을 맞았습니다. 배우고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공간으로 가보실까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이곳은 직지 문화특구로 불리며 문화도 산업이라는 인식을 심어준 의미가 있는 곳인데요. 이곳의 터줏대감 청주 고인쇄 박물관은 직지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했고 근현대 인쇄 전시관, 금속활자 전수교육관과 함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직지를 주제로 한 박물관이 이곳 고인쇄 박물관이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어떤 곳인가요? 네, 저희 박물관은 직지가 발견된 이후 직지 이외에도 우리나라 인쇄 문화의 역사를 알리기 위해 1992년 개관하였고요. 국내 유일의 고인쇄 전문 박물관으로 어느덧 올해 개관 3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992년 3월 17일 문을 연 이곳은 2001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한 전국 최우수 박물관에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중축공사와 세단장을 이어오며 어느덧 30년이란 세월을 우리 곁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야, 그런 만큼 둘러볼 것들이 많을 것 같다 기대하게 되는데 어떤 것들을 좀 볼 수 있을까요? 비록 직지는 저희 박물관에 있지는 않지만 이에 관련된 자료들이 많이 소장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인쇄 문화와 기록 문화의 역사를 또 보실 수 있고 이 이외에도 동서양의 인쇄 문화를 비교해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또 저희 박물관에 오시면 또 디지털 실감 콘텐츠 등 다양한 또 체험을 하실 수 있고요. 야, 이거 시간이 모자라는 거 아닐지 모르겠는데요. 네. 이곳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직지를 중심으로 고려시대의 금속활자 인쇄술과 청주 흥덕사 관련 자료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금속활자의 의미와 가치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인데요. 안타깝게도 직지의 원본은 이곳에서 함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원본을 바라보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마음이 드는데 지금 그렇지 못해요. 영인본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직지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데요. 초대 프랑스 공사였던 콜랭드 플랑시가 이 직지는 수집을 해간 문화재입니다. 외장과 의계라든지 이런 것처럼 약탈된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이제 뭐 정확한 기록은 있지는 않지만 플랭드 콜랑시가 그때 한국에 와서 네. 여러 가지 문화재를 수집을 해갔는데요. 그 중에 하나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이자 세계인이 지켜야 할 직지를 눈앞에서 확인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전시실에는 각종 고서와 복원된 유물, 동서양의 인쇄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고려의 목판 인쇄술부터 19세기 말까지 우리나라 전통 인쇄 문화 전반을 소개하며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전시물들이 가득합니다. 어디에서 발굴이 되고 또 어떤 모습으로 이어져 왔는지 한 눈으로 쭉 둘러봤어요. 네. 그리고 이 이외에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그럼 한번 체험회로 가보실까요?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 활자가 뒤집히며 한글로 표현되는데요. 몸으로 느끼는 활자의 인식이 인상적이죠? 미디어 아트로 직지를 만나는 공간인 이곳은 고인쇄 박물관의 깨알 같은 재미를 즐기며 활자의 아름다움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청주시 금속활자 전수교육관으로 이동해봤습니다. 이곳에서는 금요일과 주말 국가무형문화재 101호 임인호 활자장의 금속활자 시연을 볼 수 있는데요. 금속활자가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을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눈앞에서 만들어진 금속활자를 볼 수 있어서 신기하기만 하네요. 야, 그 시뻘건 샘물을 들이붓고 이렇게 활자가 나오는 모습까지 봤는데 예전에 그 고려시대도 이 방식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냈나요? 아마 모래를 이용해서 전통적으로 만들었던 방법은 맞습니다. 저희 전수관에 찾아주시면은 이 금속활자 만드는 시연을 통해서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한눈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체험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면
고즈넉한 풍경의 사찰을 볼 수 있는데요. 이곳은 바로 고려시대 직지를 인쇄했던 흥덕사입니다. 고려 후기까지 명맥을 유지했지만 화재로 소실된 후 역사적 가치를 잃었었는데요. 1985년 택지개발 시기에 사찰의 일부가 발견되면서 가치를 재조명받아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야, 그러니까 여기가 그 예전에 금속 활자를 가지고 인쇄가 이루어졌던 그 현장, 그 자리인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곳이 직지를 찍어낸 흥덕사고요. 화재로 소실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다행히도 기단이 남아있어서 금단과 탑 그리고 철부를 복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발굴 조사 때 출토된 청동금구와 청동불발에 서원부 흥덕사라는 명문이 음각되어 있는 것을 토대로 이곳이 흥덕사지임을 확인하게 된 것인데요. 직지심체요절 학원에 금속활자로 책을 인쇄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직지는 우리 선조들이 금속활자 인쇄술을 발명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위대한 기록문화유산입니다. 그래서 이 직지를 저희가 알리기 위해서 매년 해외 홍보 전시회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직지 문화 체험, 그다음 교육 활동들, 그리고 2년마다 축제들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전 세계인들이 직지와 금속활자 발명 후 한국을 알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직지 문화제가 개최될 예정이고요. 이 외에도 박물관이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 하반기부터 휴관에 들어가게 될 텐데요. 내년 2월이나 3월경에는 또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만나뵐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 과거의 인쇄 기술부터 그 기록의 변천 과정들도 직접 체험을 해보면서 오늘 쭉 둘러봤는데요. 게다가 30주년을 맞이한다고 하니까 앞으로의 미래가 더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도 함께 이 고인쇄박물관의 미래 지켜봐 주실 거죠? 앞으로 고인쇄박물관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금속활자의 탄생부터 디지털화로 이어지는 최근 직지의 세계화를 만나볼 수 있는 청주 고인쇄박물관. 장대한 역사와 우리의 이야기가 있는 아름다운 이곳의 새로운 역사를 기대합니다. 이번에는 강원 영동에서 전해드립니다. 강원도 무코항에 숨은 일꾼이 있다고 하는데요. 경매장에서 낙찰받은 활어를 싱싱함 그대로 식당까지 배달해주는 물차기사가 그 주인공입니다. 43년 경력 배인식 기사의 하루를 만나봅니다. 안 돼. 는게 어딨어. 뭐든지 내가 한다. 안녕하세요. 마셀 여사 이경입니다. 오늘은 이곳 동해 무코항에 와 있는데요. 이곳의 숨은 일꾼. 자연산 회를 좋아하신다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숨은 일꾼이 있다고 하는데요. 다 같이 한번 만나보러 가실까요? 바로 이 물차를 운전하는 물차기사를 만납니다. 동해시의 아침을 여는 무코항입니다. 이곳엔 자연산 횟감을 살아있는 그대로 펫센터에 배달하기 위해 리어카에 공기통을 단 물차가 있는데요. 분주히 리어카를 옮기는 사람들 속에서 오늘의 주인공 배인식 씨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동호동에 살고 있는 배인식입니다. 이 무코항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계시다고 했는데요. 아이고,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까? 그저 하루하루 나와서 벌어먹는 그 재미지요. 항구의 일과는 새벽녘 어스름부터 시작됩니다. 일단 조업을 마친 배에서 갓 잡은 고기들을 육지에 내려놓으면 경매꾼들의 치열한 눈치싸움과 분주한 쟁탈전을 거쳐 낙찰받은 고기들이 작은 리어카에 빠르게 옮겨지고 이제 물차꾼들의 어깨에 실려 저마다 새로운 주인을 찾아갑니다. 물 리어카를 하는 거는 내가 제일 오래 했죠. 젊은 사람들도 와서 하다가 또 생활이 안 되니까 또 그만두고 나가고 이제는 어디 가봐야 내 나이에 어디 가봐야 뭐 써주지도 않을 끼고
노가다 일도 뭐 못 아끼고 그래서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밥이나 먹고 이상한 것이야 뭐. 돌아보니 어느덧 40년 넘게 이른 새벽에 맞춰진 규칙적인 생활. 부지런함이 몸에 익었습니다. 술에 먹던 안 먹던 새벽 3시 반이면 항상 깨요. 옛날부터 깨면은 씻고 옷 입고 여기 오면은 4시 아니 20분인데 한참 여전 바쁠 때는 뭐 12시간 넘도록 일을 해요. 하지만 요즘은 아침부터 뭐 빨리 끝나면 9시 전에도 끝나요. 예전에 우리가 쉬는 날은 이제 첫 주 셋째 명절 때 이제 이틀 쉬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태풍이 부나 새벽에 무려 나와야 돼. 나와서 상황을 보고 해서 날씨가 나빠가지고 파도가 많이 친다 할 때는 배고 안 나가잖아. 안 나갈 때는 또 그날 또 휴무고 쉬고. 아버님 지금 리어카 수가 엄청 많아요. 예. 그러면은 그래도 돈이 꽤 많이 이렇게 들어와서 재산도 이렇게 많이 아이고 아이고 그걸 벌다가는 뭐 돈에 파묻혀 죽어요. 흐르는 시간에 따라 우리네 삶 역시 변해가는 게 세상 이치겠죠. 이곳 항구의 삶 역시 호황기를 누리던 예전 그 시절 같지 않은데요. 한 번 운반하는데 5천 원이에요. 한 번 하는데. 그렇지만 이제는 뭐 물동량이 없고 하니까 오징어 안 나고 하니까 한 3분의 1밖에 안 빠져나와. 아침으로 이, 나와서 뭐 벌은 못 벌고 못 벌은 못 벌고 그저 뭐 담배벌이나 한다 이런 생각하고. 항구의 나이만큼 고단해진 몸. 무엇 하나 쉽지 않은 나이. 이제 곧 이른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난 언제까지 할 거다 뭐 이런 약간 계획이라는 게 있으세요? 여기엔 계획이 없어요. 내가 봐도 내가 먹기 때문에 내 하다가 내 손톱이 나가면 심하니까 언제가 내 자유니까 그만두는 건 내 자유야. 일하는 것도 자유고 40년 된 게 또 하던 일이니까 나와서 꿈쩍거리면은 운동도 되고 주머니 돈이 축이 안 나잖아. 매일 몸을 쓰는 일이다 보니 한가벼든 허리병으로 6개월간 병원 신세를 졌던 때가 인생에서 유일하게 쉬어간 시간입니다. 우리 애들 우리 며느리가 한 몇 년 전에 제주도 한번 놀러 가자고 해가서 제주도 가서 한 2박 3일 갔다 오고는 그 외에는 해외는 자체는 모르니까 우리는. 그래도 사모님은 좀 서운하실 것 같으세요? 아유, 우리 집사람들 여기서 이제 반장에서 일하다가 한 3년 전에 무릎 관절 양쪽 다 수술해가지고 어디 가서 일도 못하고 맨날 집에서 노는 거지. 사랑한다 이렇게 한 번만. 에이. 나는 여태껏 살아도 뭐 사랑한다는 말도 아직까지 안 해봤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 대신에 내 마음속으로 없는 집에 와서 고생한다. 그건 내 마음속으로 알고 있지. 쑥스러워하시구나. 침이 없어 그런 거야. 물도 고기도 꽉 찬 60kg 이상의 물차를 운전하며 배인식 씨는 43년을 하루같이 매일 이 길을 오갔습니다.
묵직한 풍어의 기쁨이 가득했던 그 시절은 추억 속으로 사라지고 이젠 운행하는 물차보다 멈춰선 물차가 더 많지만 바다의 인생을 나르는 묵호항 물차는 오늘도 이 자리에서 새로운 내일을 꿈꾸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활짝 꽃을 피우기 위해 한떨기 꽃망울도 봄비를 머금는 봄. 주민들의 쉼터이자 풍성한 전시로 눈길을 모으고 옛 추억 한 모금을 떠올리게 하는 문화 공간들이 논산에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에너지가 필요한 봄. 논산에 새로 생긴 문화예술 공간으로 봄나들이 떠납니다. 우리 모두가 그토록 기다렸던 봄비. 대지의 메마름을 촉촉히 적셔줄 비가 내리는 날, 싱그러운 봄 기운을 느끼기에 그만입니다. 이야, 이렇게 봄비까지 촉촉하게 내리니까 기분이 더 상쾌해지는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이 문화와 예술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봄나들이를 하러 왔습니다. 이곳 논산에는요,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복합 문화 공간이 생겼다고 하거든요. 지금 저랑 함께 구경 가시죠. 논산시 연산면. 이곳은 지난 3월 1일 문을 연 복합문화공간 연산문화창고입니다. 오픈하자마자 빠르게 입소문이 났고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요. 어떤 곳인지 더 궁금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논산에 새로운 명소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네. 이곳이 어떤 곳이에요? 여기에 그 비어져 있는 쌀창고를 이용을 해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 특히 아이들에게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주기 위해서 예술창고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한 이 지역은 농산물이 많기 때문에 청년 농부들하고 함께 체험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고요. 또 작품을 전시하는 그런 공간으로 되어 있는 복합문화공간입니다. 근처에 농지가 많아서 커다란 미곡창고가 다섯 동이 있었는데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 방치됐던 이 창고를 개조해 시민들의 문화 향유 공간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다섯 개 공간은 색다른 기획과 주제로 시민들에게 다가서고 있는데요. 먼저 유아와 청소년이 직접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창의 예술 프로그램이 운영되고요. 청년과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주방과 회의실, 술 공방도 마련돼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샘솟는 사랑방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은 물론 이곳을 찾아온 관람객들의 쉼터로서 넓은 카페도 만들었는데요. 미술 작품 전시와 영화 관람 등 다양한 기능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이곳은 앞에 탁 트인 전경부터 높은 천장까지 들어오기만 했는데도 힐링이 되는 곳 같아요. 다 특징이 있지만 이 공간은 좀 방문하신 지역민이나 관광객들이 휴식을 취하실 수 있도록 개방감을 주고 지금 친구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위쪽에 있는 플러스 같은 경우도 다 원래 있던 자재들을 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옛것과 지금 것을 조화롭게 살린 장소이기도 하면서 휴식도 있지만 지금 전면에 보신 작품 걸려 있잖아요. 이 공간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벽면에 수시로 기획 전시도 진행을 하고 있고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 뭐 영화 상영회라든지 아니면 이쪽에서 공연 같은 것도 기획을 해서 계속 진행을 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좀 만들어 놓은 장소입니다. 그냥 차만 마시고 가는 카페와는 전혀 다른 공간이었네요. 이번엔 개관과 함께 마련된 특별 전시를 만나볼까요? 한국화부터 사진과 설치, 팝아트 등 다양한 작품들이 공간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현재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한 공간에서 만날 수 있죠.
이 사동 건물 안에서는 굉장히 특별한 전시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다시 봄, 다시 봄, 어떤 전시인가요? 그러니까 다시 되돌아보는 어떤 공간이라던가 조금 더 주의 깊게 봐달라는 의미로 이제 이 타이틀을 달게 됐고요. 굉장히 여러 장르가 섞여서 전시를 기획하게 됐는데 그런 장르적인 것도 다시 한번 찬찬히 훑어보고 전반을 한번 다시 봐달라는 의미에서 다시 봄, 다시 봄 이렇게 기획됐습니다. 미국 창고가 멋진 갤러리가 되고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작품들이 한데 모여 특별한 전시가 됐는데요. 논산의 아름다운 풍경을 담은 작품도 있습니다. 이 작품 속의 풍경이요. 어쩐지 좀 익숙한 곳 같기도 해요. 어떤 작품이에요? 이 신태수 작가는 그 논산시 강경읍이라는 지역에 머무르면서 이 논산의 풍경을 다 스케치를 하시면서 직접 작업을 하신 건데요. 자세히 작품을 들여다보시면 큰 화폭 안에 금강이 전체가 담겨 있고 금강의 계절도 담겨 있고요. 그리고 그 위로는 신동엽 시인의 금강이라는 시를 선생님이 직접 여기 화폭에다가 적으셨어요. 그래서 천천히 둘러보는 재미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미국 창고의 외관을 그대로 살린 전시관입니다. 어둠으로 채워진 공간에 작은 풍등들이 떠오르며 관람객의 상상력을 자극하죠. 평화와 소망을 담은 풍등을 통해 하나 되는 아세안을 염원하는 키네틱 미디어 아트 작품입니다. 와, 정말 아름답고 환상적이네요.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보던 이 풍등들, 이거는 어떤 작품이에요? 풍등이 이제 움직이는 그 빛을 가지고 만들어낸 작품인데요.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이 풍등과 여기 일렁이는 수조, 그리고 저 뒷배경으로 보이는 작품들이 한 대 어우러져서 같이 한 덩어리의 효과를 내고 있는 거고요. 지금 나오는 이 사운드조차도 이 작품의 일원입니다. 저도 이 작품을 좀 가까이에 가서 마음껏 느껴보고 싶어요. 수조 가운데로 가면 풍등을 더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데요. 자연스럽게 관람객과 작품이 하나가 되는 거죠. 2019년 첫 선을 보인 이 전시는 관객들의 호평에 힘입어 광주와 서울, 주 필리핀 한국문화원 등에서 초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풍등에 올 봄에 희망과 소망을 담아서 소원을 빌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엔 어른들의 추억과 아이들의 호기심을 동시에 만날 수 있는 곳으로 가볼까요? 충남에서 한 곳밖에 없는 박물관입니다. 짠! 여러분, 논산에 이렇게 멋진 지구를 지키는 로봇 특공대가 눈앞에 있는데요. 로봇 좋아하시는 분들은 주목하세요. 여러분들의 호기심을 풀어줄 이곳을 제가 구경시켜드릴게요. 가시죠! 어떤 로봇들을 기다리고 있을까 설레는 마음으로 들어섰는데요. 만화 원피스의 주인공 루피가 반갑게 맞아줍니다. 이곳은 말 그대로 로봇과 피규어의 천국.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는데요. 이게 다 몇 개예요? 와, 진짜 많다. 참 볼 게 많죠? 깜짝이야, 사장님이세요? 네. 우와, 아니 로봇이랑 피규어들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를 정도예요. 네. 어떻게 이런 공간을 만드신 거예요? 서울이나 제주도에 가면 이런 뭐 피규어 카페도 있고 이런 로봇 카페도 있는데 아이들한테 문화적인 혜택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게 됐어요. 너무 많아서 뭐부터 봐야 할지 모르겠지만 눈길 가는 대로 평소 좋아했던 피규어를 찾아 천천히 둘러보면 되는데요. 지금은 더 이상 구할 수 없는 희귀 모델도 많습니다. 추억의 만화책까지 만날 수 있죠. 이곳에 전시해놓은 이 피규어들이 직접 모으신 거라고 들었어요. 네, 개인적으로 02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서 20여만 모았거든요. 20년 동안 모았다면은 몇 점이나 있을까요? 기록은 대략 한 2,000점 정도 있을 거예요. 특별히 로봇이 좋았던 이유가 있어요? 글쎄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파워레인저 같은 것들을 많이 보고 이제 변신 합체 로봇의 매력에 느껴서 저는 이렇게 모으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변신합체 로봇류만 거의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 속에서 문을 연 지 딱 1년. 별난 박물관이란 입소문을 타고 로봇 매니아들의 발걸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주말이면 추억나들이 나온 가족들이 제법 많다고 합니다. 반갑고 신기한 로봇으로 옛 추억을 꺼내보는 거죠.
오늘 이렇게 로봇 박물관 관람을 오셨는데요. 보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또 어릴 때 수업도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또 만화책도 제가 옛날에 만화책 진짜 너무 많이 봤거든요. 매주는 아니지만 한 번씩 와서 또 추억을 찾고 싶어요. 어머님 굉장히 재밌으셨나 봐요. 네, 너무 좋았어요. 따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피규어 관심 많았어가지고 여기 보니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흥미진진하고 재밌는 곳 같은데요. 이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고 싶으세요? 저는 이제 아이와 부모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이렇게 추억을 되새김질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저한테도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한 공간인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논산에서 문화복합 공간과 로봇 박물관까지 돌아봤는데요. 에너지 충전도 되고 또 기분 전환도 새롭게 한 것 같습니다. 감성도 챙기고 재미도 느낄 수 있는 문화나들이 논산에서 즐겨보세요. 아니 요즘 뭐래도 이 몸이 찌뿌둥하고 계속 피곤해요. 피디님 안 그러세요? 괜찮으세요? 그래서 네. 오늘 지은 씨를 위해서 건강식을 준비했어요. 저를 위해서? 건강식이요? 건강식이요? 피디님이 저를 위해서 준비하셨다고요? 건강식 맞아요? 네 맞습니다. 진짜로요? 약간 의심스럽지만 일단은 믿고 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증인입니다. 가시죠. 올 봄 건강을 책임질 면역력 관리법 함께 알아볼까요? 왠지 모르게 기운 빠지고 나른한 요즘 환절기 건강관리에 힘써야 할 텐데요. 식탁이 봄을 맞이하러 횡성군 산자락에 위치한 금수사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연 음식을 만드는 금수사 셰프 무관 스님입니다. 이렇게 환절기에 네. 또 많이 피곤하고 몸이 힘들 때 이런 자연 음식이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연에 그때 나는 건 그때그때 필요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봄철에 나는 건 대표적인 게 냉이, 달래, 쑥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겨울을 이겨내고 나온 것 때문에 다 성분이 따뜻해요. 겨울을 이겨낸 네, 자연의 네. 힘을 그대로 받을 그쵸, 수 있는 거네요. 네. 너무 기대되는데요. 오롯이 자연이 내준 선물. 밭에서, 산에서, 들에서 난 봄 제철나물로 요리를 해보는데요. 무쳐 먹고 볶거나 데쳐 먹어도 오케이. 스님의 깊은 손맛 따라 자연 그대로의 맛을 더해갑니다. 새콤달콤 비트와 봄이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신선한 제철 냉이를 넣어 만든 곤약 봄나물 샐러드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죠. 봄 제철나물로 만들 수 있는 음식은 그야말로 무궁무진한데요. 우리 몸에 에너지를 쑥 올려준다는 쑥은 피를 맑게 해주고 혈압은 낮춰줍니다. 특히나 어린 쑥은 향과 맛이 풍부해 봄철 잃어버린 입맛을 돋우는 데 제격인데요. 쑥과 다진 청양고추, 팽이버섯과 채썬 당근을 버무린 후 들기름 두르고 부쳐주면 고소한 쑥전 완성! 조금 생소한 나물 물쑥 뿌리는 이른 봄에 냇가에서 자라는 나물로 임금님 수라상에 맨 먼저 올렸다고 하는데요. 물쑥 뿌리 무침 쌉싸름한 맛이 단연 일품입니다. 자, 이렇게 봄 기운 가득 담은 건강 밥상이 뚝딱 완성됐습니다. 와, 그냥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봄의 기운을 가득 담은 자연 밥상이 완성이 됐어요. 지금 여기에 봄나물들이 다 들어간 거 맞죠? 네. 어떤 게 들어간 거예요? 물쑥뿌리, 강변, 그 냇가에 많은 거. 여기저기 쑥쑥 나는 뿔, 쑥. 쑥쑥 나는 쑥. 네. 이거는 그 부약 감자로 만든 곤약에다가 냉이하고 봄나물을 곁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봄향이가 벌써부터 먹지 않았는데도 네. 막 가득하거든요. 따뜻한 성질을 가졌기 때문에 겨우 추운 겨울을 이길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견딘 것들이
몸에 좋게 작용하는 그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요. 눈도 네. 너무 즐거워요. 네. 지금 막 초록색, 핑크색, 알록달록한 색감 때문에 일단 눈이 한번 즐겁고 네. 자, 그럼 이제 맛봐도 네. 될까요? 네, 맛보십시오. 맛해볼까요? 오, 너무 기대돼요. 잘 먹겠습니다. 네. 한입 가득 퍼지는 알싸한 봄의 향기. 여러분도 느껴지시나요? 별거 안 달린 것 같았는데 왜 이렇게 맛있는지?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댔던가요? 눈으로 한 번, 입으로 또 한 번. 오감으로 즐기는 제철 봄나물. 예를 들어서 어디 갔어? 오지에 금과 나물이 있는데 금이 나한테 필요할까? 나물이 필요하죠. 근데 요즘 확진자가 많다대. 네. 집에서 가만히 있어서 확진자들이. 확진자. 네. 이거는 그 몸에 좋은 기운만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아주 좋은 식품들이에요. 그래서 자연이 네. 주는 그대로의 네. 음식들이 그만큼 효과가 좋고 좋은가 봐요. 네. 그렇죠. 어때요? 이 정도면 제철 봄나물 우리 몸의 건강 지킴이라 해도 손색이 없겠죠? 이번에는요, 우리 모두가 집안에서 정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뭐가 간단한지, 정말 간단한지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가시죠. 자, 이제 잘 먹었으니 그만큼 움직여줘야겠죠. 운동으로 스트레스 날려버릴 겸 찾아온 이곳. 그런데 정말 간단한 운동 맞나요? 네, 잠시만요, 피디님. 저 잘못 찾아온 것 같은데 분명 다들 막 몸을 막 꺾고 다리를 쭉쭉 펴고 하시는데 필라테스랑 면역력이랑 어떤 연관이 있어요? 일단 필라테스를 하게 되면은 특정 호흡을 하게 돼요. 그 호흡을 하게 되면은 이제 내 신체 내부에 있는 장기를 이제 혈액순환 시키면서 소화 기능을 좀 향상시킬 수가 있어요. 신체의 적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해요. 오늘 저의 1일 선생님 이지영 필라테스 강사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있나요? 그럼요. 많죠. 일단 오늘 하게 될 동작은요. 일단은 데드버그라는 동작도 할 거고요. 이제 가능하다고 하시면은 헌드레드 동작. 완전 기본 동작이에요. 바로 코어 근육을 발달시켜주는 운동들인데요. 첫 번째 동작은 데드버그입니다. 자, 우리 다리는 골반 랩이 11자 될 거예요. 그래서 꼭지점 세 개 이거 꽉 누르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먼저 양손을 앞으로 많이 하실 거예요. 양손 씩 들어줘. 코로 길게 마시고요. 입으로 후 내쉬는 동작이에요. 그렇죠. 내쉬면서 바람 후 빼면서 오른 다리 기역자 들어보실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마시고요. 왼 다리도 기역자. 그렇죠. 요게 준비 동작이에요. 아직 운동 안 했어요? 네, 안 했어요. 자, 여기서 마시고요. 내쉬면서 오른손이랑 왼다리를 같이 밀어보세요. 손발이 서로 멀어지게끔 늘리시면 되고요. 돌아오셨다가 다시 반대쪽 갑시다. 그렇죠. 요 발끝을 쭉 밀려고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허리 뜨지 않게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천천히 손 먼저 내려놓으시고요. 양손 같이 내려놓으시고 그렇죠. 다리 하나씩 바닥에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요게 데드버그예요. 다음은 데드버그와 준비 동작이 똑같은 헌드레드 동작입니다. 천천히 손을 바닥으로 후 내리면서 턱끄덕해서 상체 올라오는 거예요. 이 손을 허벅지 옆쪽으로. 자, 다섯 번 마시고 다섯 번 내쉴 거예요. 맞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입으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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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요거를 손이랑 손 첨벙첨벙 하면서까지 갈 거예요. 자, 또 올라오세요. 자, 여기서 손 첨벙첨벙 마시고 하나, 둘, 아니요, 아니요. 그렇죠? 셋, 넷, 다섯. 입으로 후,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마시고 하나, 둘, 셋. 어떻게 쉬세요? 그렇죠. 다시 내쉬고 둘, 둘, 셋, 넷. 요거를 열, 백 번을 해야 돼요. 그래서 헌드레드예요. 아니요, 헌드레드 아니에요. 텐, 텐, 텐. 요게 너무 힘들 경우에는 다섯 번씩 안 하고 세 번씩 해도 돼요. 이렇게 해서 점점 높여가면 돼요. 세상살이 뭐 쉬운 게 있나요? 하지만 면역력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동안 운동을 너무 안 해서 오늘 한 운동이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꾸준히 하다 보면 도움이 되겠죠? 그럼요. 어떤 운동을 하더라도 짧고 굵게 하는 것보다 꾸준히 해주시는 게 효과가 제일 크죠. 면역력을 지키는 방법 멀리 있지 않습니다. 면역력은 가까이 있어요.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 면역력의 중요성에 대해 유옥중 한의사님께 여쭤봤습니다.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면 예. 몸에서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나요? 일단은 이제 피로도 하고요. 수면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 거기에 이제 또 감기라든가 뭐 소화력이 좀 떨어진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올 수 있어요. 그럼 제철 나물들이나 제가 또 뭐 필라테스 같은 운동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될까요? 예, 제철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이제 봄은 아무래도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기 때문에 그 기운들이 다 좋아요. 운동도 이제 강도를 조금씩 올려가면서 하시는 거 요거 좀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겨울 동안 이렇게 움츠리고 있었던 몸과 마음을 좀 활짝 펼치고 풀어주는 게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이겠네요. 그렇죠. 운동과 섭생입니다. 면역력 챙기는 방법.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는 일. 일상을 챙기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 면역력 관리의 시작 아닐까요? 제철 봄나물과 규칙적인 운동으로 올봄 면역력 지켜보자고요. 봄이 아무리 예뻐도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이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수가 없잖아요. 이 건강한 밥상과 규칙적인 운동으로 나만의 면역력을 잘 챙겨 나가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너를 향해